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조금 늦게 마칠 수 있다고 말씀드렸었나요? 네. 예, 네, 감정평가까지 해서 조금 늦게 마칠 거라고 말씀을 안 드렸었나요? 저는 말씀드린 것 같은데. 자, 아무튼 오늘 할 차례가 어디죠? 저당 유동화 할 차례죠. 원리금 균등, 원금 균등, 최증식 상환까지 했죠. 저당 유동화부터 이제 하면 되는데요. 343쪽. 지금은 뭐 사실은 입문과정이라 여기 있는 내용들을 뭐 세세히 다 알려고 하시기보다는 전체적으로 어떤 주제들이 있는지를 대략적으로 파악하시면 그것으로 훌륭합니다. 지금 이제 오늘은 지나간 시간의 내용들을 타이틀만 좀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대체로 지금 공부를 하시는 이제 부동산 학개론이 어떤 내용인들인지 이제 대략적으로 정리를 하는 거죠. 총론에서는 이제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넘어가셔야 되는 게 부동산 개념, 네, 그리고 부동산 분류예요. 요 두 개 주제. 예, 여기서 이제 법적 개념, 경제적 개념, 기술적 개념 했고 이제 여러 가지 용어들을 배웠죠. 그리고 부동산 특성이나 부동산 속성은 따로 하지 말고 저하고 같이 하실 때 하면 된다 그랬고요. 다음에 이제 수요 공급이라는 주제가 있었지 않습니까? 여기서는 그 개념에서 유량 변수와 저량 변수 구별하는 게 이제 중요하니까 여기서 나오면은 틀리지 않도록. 그러니까 여기 지금 체크했는데서 출제가 되면은 틀리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한 거죠. 이게 한 반 정도는 지금 여기 굵직굵직한 데서 이렇게 출제가 된다고 보면 돼요. 반 정도는. 그러니까 굵직굵직한 데서만 알아도요. 점수를 반을 먹고 들어가는 거죠. 올해도 그런 분이 계셨어요. 작년에도 그런 분이 계셨는데 저한테 직접 얘기한 게 아니라 이제 인터넷에 글을 올린 걸 제가 모니터링 하다가 이렇게 발견을 했는데 작년과 똑같아요. 작년에 수험생분하고 올해 수험생분하고 문제를 한참 풀다가 이제 막 어려운 게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당황을 할 수가 있다고요. 근데 이제 제가 늘 시험 치기 전에 그런 말씀을 드리거든요. 아무리 어려워도 반 정도는 아는 게 나온다. 이게 쉬운 게 먼저 나올지 나중에 나올지 알 수가 없어서 그렇지 전체 40문제 중에는 반드시 공부를 한 사람 꾸준히 그렇게 시험 치기 직전까지 학원에 나와서 이렇게 공부하신 분들이라면 분명히 반 이상은 맞출 수 있다. 그러니까 당황하지 말고 아는 것을 먼저 풀 수 있도록 해라. 그래서 40번까지 일단 찍고 다시 돌아와야 된다. 이게 40번을 못 읽을 정도로 앞에서 시간을 지체하면은 안 된다. 이런 말씀들을 늘 했어요. 근데 올해도 그런 분이 계셨는데 시험 치는 중간에 이제 막 어려울 거 하니까 이렇게 당황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제가 그런 말을 했던 게 이제 생각이 났대요. 그래서 어려운 거는 과감하게 패스하고 쉬운 거를 먼저 푼다고 해서 40분까지 이제 쉬운 걸 다 먼저 풀었대요. 그러니까 시간도 얼마 안 걸리는 거죠. 저 모르는 건 패스 해버리고 그냥 쉬운 것만 풀었으니까. 그렇게 하니까 21문제를 풀겠더래요. 그래서 나머지 19문제를 한 번으로 찍었대요.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차라리 그렇게 하라고 했었어요. 작년에도 그랬고요. 작년에 수험생분은 시험 친 그날 문자가 왔어요. 시험 친 그날 문자가 와가지고 나 이렇게 합격했다고. 21개는 풀었는 거 다 맞추고 21개 풀었는 건 다 맞추고 19개 찍은 것에서 네 문제 맞춘 거예요. 25개요. 그 사람이 한 번도 60점을 넘은 적이 없던 사람이에요. 모의고사에서. 오히려 50점대도 잘 못 맞았던 사람이에요. 40점대 후반 뭐 이렇게 동경모의고사 9월달에서야 50점 이제 동경모의고사에서 겨우 50점 넘었었기 때문에 매월 보는 모의고사에서는 한 번도 50점대도 받은 적이 없던 사람이에요. 근데 원래 이번에도 또 그런 사람이 이제 인터넷에 글을 올렸더라고요. 21개 풀고 19개 찍었는데 같은 번호로 찍었는데 4개를 맞췄다고. 그래서 모두 25개 푼 건 다 맞추고.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지금 여기에 체크하는 것들 있죠. 그 체크하는 것들에서 최소한 그런 반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 굵직굵직한 주제에서.
그래서 이런 것들을 꼭 점검을 하시라는 얘기예요. 여기서 나오면은 틀리지 않도록. 그 다음에 수요량 변화, 수요 변화 이런 거 했고요. 예, 이거 이제 원래도 나왔죠. 이거 원래도 나왔고 어렵지 않게 출제가 된 거. 여러분 여기서 출제가 되면은 여기 공급량 변화, 공급 변화 이렇게. 그 다음에 균형의 결정과 이동 여기서도 당연히 출제가 됐고요. 그러니까 출제가 된다라고 하는 데서는 미리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겠죠. 예, 이게 이거는 문제를 가르쳐 준 거나 다름없다 이 말이에요. 구체적으로 표현이 약간씩은 다를 수 있지만 이 주제에서 출제가 거의 된다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여기서 어떻게 출제되든 풀 수 있도록 미리 평소에 준비를 해 두는 거죠. 예, 다음에 이제 탄력성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이거는 이제 탄력성의 개념, 종류, 응용 뭐 이제 조금 더 주제가 갈라집니다. 예, 다음에 세 번째 시장론 했고요. 시장론에서 부동산 시장의 특성 했죠. 과장, 국수, 비비자 했죠. 예, 그리고 부동산 시장의 기능. 예, 이건 자원 배분 기능을 말하죠. 예,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자원 배분을 시장이 담당한다. 예, 그렇게 예, 시장이 담당하더라도 사회주의 경제체제보다는 훨씬 더 효율적으로 자원을 배분한다. 이런 얘기 했고요. 그 다음에 효율적 시장 이론에서는 시장의 효율성을 정보의 효율성이라고 해서 정보가 반영되면 효율적, 반영되지 않으면 비효율적 이렇게 얘기한다 했고요. 그 효율성의 정도에 따라서 약성 효율성, 준강성 효율성, 강성 효율성 이런 얘기들을 했죠. 그리고 뭐 잡다한 내용들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정책론을 했어요. 정책론에서는 정부의 개입이라는 주제를 했죠.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이유 해서 정부의 시장 개입 필요성 했어요. 왜 개입합니까? 또는 뭐 시장 개입의 근거 뭐 이렇게 할 수 있죠. 이건 다시 둘로 나눠서 시장 실패를 수정하기 위해서 개입하는 게 있고 이건 뭐예요? 시장이 그 기능을 제대로 다 달성을 못할 때죠. 예, 그럴 때에는 예, 시장 실패라고 하고 이때는 그걸 수정하기 위해서 개입을 하는 거죠.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처음서부터 시장이 할 수 없는 거. 사회적 목표는 시장이 달성할 수가 없어요. 이 사회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시장에 개입하는 이거는 뭐 이런 게 있다라는 정도고 이게 압도적으로 중요하다 그랬죠. 시장 실패 수정이. 그리고 어떻게 개입합니까? 라고 했을 때 직접 개입하는 거예요. 정부가 수요자가 되거나 공급자가 돼서 시장이라는 무대에 선수로 뛰는 거를 직접 개입이라 했고요. 이거는 정부가 수요 공급자가 되는 건 아니라 그랬어요. 수요 공급을 원활하게 하든 더 잘하게 하도록 지원해주고 보조해주는 이런 간접 개입도 있고요. 그래서 직접 개입, 간접 개입, 다음에 토지 이용 규제 이런 게 있죠. 그래서 이 두 개 주로 구별하는 문제가 출제되고요. 그 다음에 시장 실패는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따로 더 해야 된다 그랬죠. 시장 실패의 뜻이 뭐예요? 시장이 그 기능을 실패하는 거,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지 못하는 거. 또 그 원인에는 뭐가 있나요? 외공불비 이런 거 했죠. 외부효과, 공공재, 불안전시장, 비대칭정보. 그 중에서도 외부효과가 압도적으로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이 공공재고요. 그 다음에 이런 것이 있다. 외부효과는 다시 또 정의 외부효과, 부의 외부효과 이렇게 나누어지죠. 자, 요 내용들을 더 채워야 돼요. 그게 이제 정부의 개입과 관련된 내용이고 토지시장에 개입하면 토지정책이라고 했고요. 토지정책에 지역지구제 이런 걸 언급을 했죠. 그 다음에 TDR 이런 게 있고요. 토지비축제도 뭐 이런 것도 언급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주택정책 하면은 임대료 규제가 제일 중요하다 그랬죠. 해마다 출제되는 거예요. 거의 해마다 출제됩니다. 얘는. 그리고 임대료 보조라는 거 했고요. 이런 거를 시행했을 때 시장에 나타나는 효과를 얘기를 해야 된다 그랬어요. 그게 수요 공급 효과예요. 수요가 뭐 증가하느냐 감소하느냐, 공급이 증가하느냐 감소하느냐. 또 조세 기착이라는 거 했고요. 조세를 부과했을 때 그 납세 의무자가 100%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대방에게 전가되는 현상이 나타나서 최종적으로 누가 얼마만큼 부담하느냐의 문제가 조세 귀착의 문제이다. 납세 의무자가 실질적 부담자가 이 납세 의무자와 실질적 부담자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이런 내용들을 했고요. 다음에 투자론이었죠. 투자론에서는 이제 제일 먼저 지렛대 효과 해서 2년에 한 번꼴로 출제되는 거예요.
타인 자본을 이용해서 자기 자본 수익을 높이려는 정의 효과가 있는데 결과적으로 부의 제대 효과, 부의 효과가 나타날 수도 있다. 이자율이 싼 이자율이라야 그 싼 이자를 이용해서 높은 수익을 내서 자기 자본 수익을 높이려는 거죠. 그게 이제 정의 제대 효과, 반대가 부의 제대 효과. 그다음에 위험과 수익이라는 주제를 했어요. 위험이라고 하는 것은 예상치로부터 벗어날 가능성인데 그 크기를 측정을 할 때는 표준 편차나 분산으로 측정을 한다 그랬죠. 그리고 수익은 가정 평균으로 측정을 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뭐 위험의 유형에 뭐 사금법인유 해서 사업상 위험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했고요. 그다음에 수익에서는 요구 수익률과 기대 수익률이라는 것을 설명했어요. 요구 수익률이라는 것은 투자자가 어떤 투자 안에 투자하기 위해서 내부적으로 판단하는 최소한의 기준이 되는 수익률이 바로 요구 수익률이죠. 속으로 조정 어느 정도 최소한 요 정도는 되어야 투자해야 하지 않겠냐 주관적으로 생각하는 건데 최소한 자기 주관적으로 생각하는 요구 수익률보다는 그 투자로부터 예상되는 수익률이 더 커야만 투자를 하게 되겠죠. 그래서 기대 수익률이 요구 수익률보다 커야 투자한다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나중에 이제 요구 수익률에 대해서 조금 더 세부적인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다음에 위험에 대한 태도도 언급을 했죠. 위험에 대한 태도가 위험 회피형이냐, 위험 추구형이냐, 위험 중립형이냐. 대부분의 사람들은 위험 회피형이라고 했죠. 동일한 수익이 예상될 때 위험이 작은 걸 선택하는 사람이죠. 또는 동일한 위험일 때는 수익이 큰 걸 선택하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우리는 위험 회피형을 전제로 얘기를 하고요. 또 이렇게 의사결정하는 것을 무슨 결정법이라고 그랬어요? 동일한 수익이 예상될 때 위험이 작은 거, 동일한 위험이 예상될 때 수익이 큰 거를 선택하는 의사결정 방법을 평균 분산 결정법이라고 했어요. 평균이 수익이고 분산이 위험인데 그 평균과 그 수익과 위험의 크기를 보고 의사결정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포트폴리오 이론을 설명했고요. 포트폴리오는 분산 투자를 뜻하죠. 분산 투자를 해서 우리가 얻으려는 효과는 위험을 줄이는 거죠. 근데 애석하게도 모든 위험을 줄일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랬죠. 줄일 수 있는 위험이 있고 줄일 수 없는 위험이 있는데 줄일 수 있는 위험은 비체계적 위험해서 모든 투자 안에 공통으로 미치는 위험이에요. 아니면은 투자 안에 따라 달리 미치는 위험이에요. 투자 안에 따라 달리 미치는 위험이 바로 비체계적 위험이고 그런 위험을 줄일 수 있는 거죠. 모든 투자 안에 똑같이 영향을 미치면은 그 위험이 터져버리면은 다 영향받는 거니까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체계적 위험은 줄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비체계적 위험을 가능한 한 많이 줄이기 위해서는 수익률의 변동이 서로 반대 방향이 되도록 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죠. 그건 포트폴리오 했고요. 다음에 화폐 시간 가치 했습니다. 표정들이 생각이 날 듯 말 듯 굉장히 지금 다양한 표정들이 있으십니다. 조금 생각이 나시나요? 생각이 난다면 아주 훌륭한 거죠. 사실은 이게 몇 주 전에 한 거예요 도대체? 5주 전인가 하여튼 뭐 꽤 오래됐죠. 지난주에 있고도 잘 기억 못하는 상황에서 이게 생각난다는 것은 정말 대단한 능력을 갖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 제가 솔직히 일조한 거 아닌가요? 계속 했잖아요 반복을. 매주 반복하니까 이게 계속 하니까 이게 계속 적었던 기억이 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저의 이 목표가 목적이 바로 그거예요. 어느덧 나도 모르게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는 것이 머릿속에 각인이 되게 해서 평소에 공부할 때 이게 중요하다고 했던 것 같다 이렇게 이제 이렇게만 받아들여도 평소에 공부할 때 훨씬 더 효과적이지 않겠습니까? 여기에 적혀 있지 않은 내용은 그나마 좀 중요도가 좀 덜한 것들 뭐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아무튼 여기 지금 굉장히 압축적으로 이렇게 타이틀 위주로 이렇게 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다 중요한 주제들인데 투자로는 거의 다 중요해요. 사실은 투자로는 중요도가 떨어진 게 별로 없어요. 화폐 시간 가치는 현재 100만 원이 1년 뒤에 100만 원하고 같은 가치가 아니라는 거죠. 그럼 현재 100만 원하고 같은 가치의 미래 가치를 계산하는 것을 뭐라고 해요? 할증이라고 한다 그랬죠. 그러려면 이제 숫자가 더 커지는데 계산하는 방법은 1 플러스 할증률을 곱셈을 하는 거죠. 이게 연 단위로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연 단위로 계속 반복해서 곱하기 때문에 우리는
복리 계산을 전제로 해서 반복해서 곱하는 거죠. 근데 미래 가치를 현재 가치로 바꾸는 것은 할인이라고 하고요. 할인할 때는 1 플러스 할인율을 나눗셈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반복해서 나누기를 해오는데 옛날에는 나누기 하기가 힘들었기 때문에 옛날에는 표를 만들 때는 곱하기 역수로 해서 표를 다 만들어 놨다 그랬죠. 그래서 현재 어떤 금액을 알고 미래 금액을 알려고 할 때는 어떤 계수표를 사용해야 되고요. 일시불의 미래가치 계수표, 한 번의 내가 계수 맞나요? 이제 오히려 저거는 기억나는데 이거는 기억 안 나려고 하고 있어요. 이게 더 최근에 한 건데 미래 어떤 금액을 알고 있을 때 현재 금액을 알고 싶을 때 이때는 일시불의 현가 계수표에서 숫자를 찾으라 그랬죠. 그 숫자를 찾을 때는 이게 기간이 몇 년인지 이자율이 몇 퍼센트인지 여기에 있는 숫자를 찾아서 곱하면 되는 거예요. 숫자를 찾아서 곱셈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잡할 게 없는 거죠. 그냥 단순히 그냥 찾아서 곱셈만 하면 되는 거. 그게 우린 수학을 할 필요도 없고 옛날에 계산기가 없을 당시에 그 많은 은행 직원들이 수학을 했겠습니까? 수학을 한 게 아니라 이럴 때는 어떤 표에서 찾아서 그냥 곱셈만 하고 계속 그런 기능적인 반복 작업만 한 거죠. 우린 그것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황 파악을 하면 상황. 미래 가치를 알고 현재 가치를 알고 싶을 때는 현가 계수표를 찾아야 되고 현재 가치를 알고 미래 가치를 구하고자 할 때는 미래 가치 계수표를 찾아야 된다. 이런 이제 상황 파악인 거죠. 다음은 이제 현금 수지 측정을 했어요. 돈이 들어오고 나가는 거죠. 그래서 가유 순전후 했어요. 가능총소득, 유효총소득, 순영업소득, 세전현금수지, 세후현금수지죠. 이게 이제 현금수지 측정이 영업수지 계산도 있고 지분복귀액 계산도 있는데 영업수지 계산이 압도적으로 중요합니다. 거의 여기서 출제가 됐으니까. 가가 뭐라 그랬어요? 가능총소득이고 유는 유효총소득이고 수는 순영업소득이고 그 다음에 저는 세전현금수지고 세후현금수지죠. 자 여기서 가능총소득이 더 중요해요? 유효총소득이 더 중요해요? 유효총소득이 더 중요하죠. 왜냐하면 가능총소득은 계산상의 소득이에요. 100% 임대된다면 100% 임대된다면 들어올 수 있는 돈 했기 때문에 이거는 계산상이에요. 근데 실제로 100% 임대된다는 보장이 없고 가능총소득은 중요한 거 아니에요. 이거는 계산상 100% 임대된다면 얼마다 이런 얘기이기 때문에 그죠? 실제로 내 주머니에 들어오는 돈이 중요하다고요. 내 주머니에 들어온 돈에서 나는 빠져나갈 건 다 발생하니까 여기 이제 경비 빼고 빚 갚고 세금 내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내가 다 줄 거는 줘야 되는데 들어올 건 안 들어오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유효총소득에서 경비 빼고 빚 갚고 세금 내고 시험 칠 때까지 경비 빼고 빚 갚고 세금 내고 이렇게 표현하면 좀 곤란해요. 시험에서는 경비라고 안 나오고 영업경비 이렇게 빚은 빚인데 부채 서비스액 이렇게 그다음에 세금은 세금인데 영업소득세 영업소득세도 있고 자본이득세도 있고 재산세도 있고 여러 가지 종류의 세금이 있는데 여기에 들어온 거는 영업소득세예요. 재산세는 안 들어오고요. 자본이득세는 나중에 처분할 때 들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 표현들을 앞으로 이제 더 정확하게 구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경비 빼고 다음이 뭐예요? 경비 빼고 순 빚 갚고 전 세금 내고 후 이렇게 빼고 남는 거 순서대로 순전 후 이렇게 숙제가 있었죠. 하셨어요? 10번 쓰기 숙제 있지 않았나요? 제가 저기 회초리 가져왔거든요. 썼어요 안 썼어요? 선생님이 별로 무섭지가 않죠 이제. 이거 써봐야 돼요. 직접 해봐야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걸 알아야 그 다음에 뭘 해요? 투자 분석 기법이에요. 투자 분석 기법. 투자 분석 기법에 화폐 시간 가치를 고려하는 할인 현금 수지 분석법이 있고요. 할인 현금 수지 분석법은 현가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는 거는 전부 다 화폐 시간 가치를 고려한다 그랬죠? 했나요? 순현가법이 있고 연평균 순현가법이 있고 현가 회수기간이 있고 이렇게 현가 들은 거는 전부 다 현재 가치로 바꾸는 거니까
할인하는 거예요. 할인 화폐시장 가치를 고려하는 거예요. 그거 말고 수익성 지수와 내부 수익률만 화폐 시간 가치를 고려하는데 현가란 단어가 없을 뿐이죠. 두 개는 따로 더 기억하면 되겠죠. 이것만 알아도 풀 수 있는 문제가 많이 있었어요. 이것만 알아도 풀 수 있는 문제가 많이 있다 그러면 아 이거는 꼭 알아야 되겠구나 이렇게. 그다음에 어림셈법과 비율분석법이 있었죠. 어림셈법에서는 제가 두 가지 했나요? 승수법하고 수익률법. 승수법은 뭘 계산하는 거예요? 몇 년 걸리는지를 보는 거예요. 투자된 금액이 회수될 때까지 몇 년 걸리는지 보는 게 승수법. 수익률법은 몇 퍼센트 버는지 계산하는 거죠. 제일 많이 사용하는 게 수익률이라서 여러분들 나중에 브리핑을 하거나 실제로 부동산에 투자할 때 따져야 되는 게 제일 많이 따지는 게 수익률이에요. 수익률. 이거 가지고 이제 할 만하다 그렇지 않다 이렇게 따지는 거죠. 그다음에 비율분석법에는 뭐 대부 비율이든가 뭐 부채 감당률, 채무 불이익률 이런 게 있는데 뭐 나중에 또 하면 되겠고요. 자, 이게 이제 투자론에서 나온 거. 투자론이 지금 분량이 많죠. 지금 설명을 할 것도 많고요. 그만큼 출제도 많이 되고 중요도가 높다는 뜻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금융론 하면은 금융론이 6인가요? 금융론에서 저당 상환 방법에서 이게 고정금리 변동금리 있죠. 고정금리 변동금리 있죠. 고정금리 하면 이거 머릿속에 연상해야 돼요. 요거 고정금리는 뭐가 고정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대출금리가 고정되어 있고 예금금리는 오르락 내리락 하는데 금리가 상승하는 시기에는 수익성이 악화되고 금리가 하락하는 시기에는 수익성이 개선되는 게 아니고 저기 상환을 해버린다. 그래서 이거는 금리 변동 위험을 누가 부담한다? 이건 대출자가 부담한다. 그래서 나온 것이 변동금리다. 변동금리는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일정한 마진을 먹을 수 있다. 그래서 금리 변동 위험을 차입자에게 전가시키는 방법이다. 요거 했고요. 다음에 원리금 균등, 원금 균등, 최정식 상환. 이제 고정금리를 전제로 해서 원리금 지불액이 일정하면 뭐예요? 원리금 지불액을 기준으로 얘기하죠. 은행에 갈 때는 원금 이자를 함께 갖다 줘야 되는데 그게 일정하면 무슨 상환이에요? 원리금 균등 상환이고 이렇게 올라가면은 원리금 지불액이 점점 증가한다. 최증식 또는 점증식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원리금 지불액이 점점 감소하는 것은 원금 균등이죠. 체감식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근데 체감식이라고 하는 것보다는 원금 균등 상환이라고 제일 많이 표현한다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질문하는 거를 이제 미리 생각을 해야 돼요. 처음에 제일 많이 은행에 가져가는 게 누구고 은행에 제일 많이 가져가는 게 보면 예전에 은행에 가져가는 게 원리금 지불액을 가져간다 그랬잖아요. 원리금 지불액이 제일 많은 건 누구예요? 원금 균등 상환이 지불액이 제일 많잖아요. 은행에 제일 많이 갖다 준다고요. 그러면은 한 번이라도 납입하게 되면은 잔금이 어떻게 해? 잔금이 누가 제일 적어요? 이 셋 중에 원금 균등의 잔금이 제일 적다고. 제일 많이 갖다 주니까 맞죠? 이자 빼고 처음에 이자는 똑같단 말이야. 처음 이자는 어차피 같은 돈을 같은 기간 동안 같은 이자율로 빌렸었기 때문에 처음 이자는 똑같은데 얘가 제일 많이 갖다 주니까 빚을 제일 많이 갚아요. 그럼 그 다음부터는 이자가 달라진다고요. 잔금이 제일 적게 되기 때문에 잔금이 제일 적으니까 이자를 그 다음부터는 더 적게 이제 갖다 줘도 되거든요. 근데 한동안은 계속 돈은 많이 갖다 주잖아요. 이자가 얼마 발생하지 않는데도 돈은 많이 갖다 주면 처음부터 빚을 많이 갚는 방식이 뭐란 말이에요? 원금 균등이에요. 그러니까 은행에다 이자 제일 적게 갖다 주는 게 뭐라고요? 은행에다 이자 제일 적게 갖다 주는 거. 원금 균등. 이자 제일 적게. 그러니까 은행에다가 이자 수익 제일 적게 벌어다 주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돈을 빌린 사람 입장에서는 이자 부담이 제일 적은 방식이 뭐란 말이에요? 원금 균등. 대신 처음에 어때요? 처음에 벅차잖아요. 처음에 벅차게 갚는 만큼 은행이 이자를 제일 적게 갖다 주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건 어떻게 보면 간단한 거예요. 내가 처음에 힘든 만큼 은행이 이자를 제일 적게 갖다 준다. 대신 이제 이걸 거꾸로 은행 입장에서는
원금 회수가 제일 빠른 방법이 뭐예요? 원금은 제일 많이 받으니까 회수가 제일 빠른 거죠. 돈을 제일 많이 처음부터 받으니까. 됐나요? 그런 식으로 지문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출발할 때 차이점을 가지고서 그 차이점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묻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거죠. 납입 기간 전체 동안 납입 총액이 제일 적은 거, 이거 이렇게 묻는다고요. 납입 총액이 제일 적은 거, 이것도 마찬가지. 원금 균등이 된다면 은행에 돈을 제일 적게 갖다 주는 게 이자를 제일 적게 갖다 주기 때문에 표현은 다르지만 그게 다 어디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제일 먼저 누가 제일 많이 갖다 주느냐에서부터 출발하는 거 아니에요. 거기서 약간 파생된 것을 표현을 달리해서 질문할 뿐이잖아요. 그러니까 본질은 한 개밖에 없어요, 사실은. 근데 그거를 계속 똑같은 표현으로 질문할 수는 없으니까 표현을 바꿔서 질문하는 표현을. 됐나요? 여기까지 했나요? 더 했나요? 여기까지 했죠? 오늘은 좀 빨리 복습한다고 했는데도 좀 시간이 걸렸습니다. 제가 1월, 2월부터는 이렇게 전부 다 복습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나요? 1월부터는 지난주 것만 복습을 해드릴 거예요. 계속 복습하면 한도 끝도 없죠? 진도를 나갈 수가 없죠? 그래서 계속 지난주의 것만 복습을 하는데 그렇게만 해도 한번 수업을 들으면은 거의 두 번 듣는 효과가 있는 거죠, 사실은. 그렇게 복습하는 효과가 제가 생각할 때는 굉장히 큰 효과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렇게 복습을 한번 해서 터치를 하는가 하고 터치를 하지 않는가 하고는 엄청난 차이라고 봅니다. 사실 지금도 이렇게 매주 이렇게 했던 누적해서 복습했던 것들을 이렇게 한가 하고요. 만약에 제가 이렇게 안 했으면은 지난 시간 동안 뭐 했나 할 정도일 겁니다. 어쩌면은 지금도 그런 생각 할 수도 있죠. 뭘 했나 할 정도로. 자, 이제 금융론에 처음에 이제 지난주에 있는 게 저당 상환 방법이고요. 다음에 이제 저당 유동화예요. 그 다음에 자금 조달 방법. 이 자금 조달 방법에 리츠라는 게 있어요. 그다음 프로젝트 파이낸싱. 자, 이번 순환은 이런 것들이 뭔지 개념 정도만 구별해도 충분합니다. 이 세부적인 내용 많이 안 들어갈 거예요. 이거는 그나마 여러분들이 원리금 균등, 원금 균등 그래도 일상생활에서도 많이 듣잖아요. 고정금리, 변동금리. 근데 이거는 생전 처음 들어보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이게 이런 거구나라는 이제 감만 익혀도 다음에 따라오기가 훨씬 수월할 겁니다. 지난주에 저당 단어 뜻을 말씀드렸나요? 담보의 하나다. 저당이라는 말은 담보물권의 하나잖아요. 그죠? 담보물권이 저질유 이렇게 세 가지 있죠. 진도 나갔나요? 담보물권 아직 안 나갔나요? 소유권 나갔어요? 점유권 나갔나요? 이런 게 있다는 건 배웠나요? 용익물권 나갔나요? 이런 게 있다는 건 했나요? 지지전, 담보물권, 저질유. 순서는 유치권, 질권, 저당권이죠. 근데 이렇게 외우는 게 더 쉽죠. 저질유 하면은. 저당권, 질권, 유치권. 부동산은 저당권은 뭐만 되는 거예요? 저당권은 부동산만 되죠. 질권은 동산만 되는 거고 유치권은 동산, 부동산 다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담보의 하나라 그랬죠. 담보의 하나. 저당권 하면은 이런 것이 설정돼 있을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 채권이 내가 돈을 빌려줄 때 이런 담보가 돼 있는 담보가 있는 채권이 있을 수가 있고 그런 거 없이 그냥 빌려주면 뭐예요? 그냥 채권이에요. 그럼 담보가 있는 채권이 더 안전한 거예요? 그냥 빌려준 돈이 더 안전한 거예요? 담보 있는 채권이 더 안전하잖아요. 그러니까 돈 빌려줄 때 담보가 될 만한 거 가져오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혹시라도 안 갚으면 이걸 처분해서
돈을 회수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민법에서는 담보가 설정되어 있는 채권을 뭐라고 해요? 피담보채권 이렇게 한다고요. 민법에서는. 근데 그게 담보가 되어 있는 게 하나, 둘, 셋, 셋 모두 다 가능하니까 민법에서는 피담보채권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개론에서는 이런 얘기를 할 필요가 없잖아요. 개론에서는 그런 얘기를 할 필요가 없다고. 개론에서는 주로 뭐만 설정되어 있는 채권을 따져요? 저당 설정되어 있는 채권만 주로 따지니까 그냥 저당 채권 이렇게 합니다. 저당 채권. 이 뭐가 생략되어 있는 거예요? 채권이 생략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저당이 설정되어 있는 채권이다 이 말이에요. 예, 근데 그 채권을 생략해서 그냥 저당 채권, 저당 유동화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됐나요? 자, 그러니까 앞으로 저당 이렇게 나오면 저당 채권 이렇게 번역을 하시라고. 글자를 보는 게 아니라 글을 읽으라고요. 글을. 글자를 보지 말고. 아시겠죠? 예, 그리고 민법에서도 혹시라도 피담보 채권 이런 말이 나오면은 피담보 채권 이렇게 글자를 읽지 말고 그 속에 뭐를 생각해야 돼요? 유질저, 저질유를 생각해요. 저질유. 저질유가 설정되어 있는, 저질유가 있는 채권. 이러면은 안전한 채권, 이렇게. 담보가 되어 있는 채권. 됐나요? 그러니까 글을 읽어야 빨라지는 거죠. 글자를 읽어가지고는 그 머릿속에 그 내용을 떠올리지 않고서는 빨리 읽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 피담보 채권, 아, 저질유 중에 뭐가 되어 있는 채권이구나. 근데 그게 어떻게 됐는데 이렇게 해야지. 그냥 피담보 채권 글자만 읽어서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됐죠? 자, 그럼 저당 채권, 저당이 설정되어 있는 채권, 저당이 설정되어 있는 채권이요. 그거를 유동화한다, 이 소리에요. 유동화. 그럼 이 단어의 의미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유동이란 단어, 유동화. 유동성이란 단어를 볼게요. 앞에 위험할 때 사금법인 유투자 위험에서 이 유동성 위험도 있었어요, 사실은. 근데 그 유동성이라는 것은 현금화 시킬 수 있는 정도예요. 현금화를 시킬 수 있는 정도. 자, 자동차가 유동성이 높아요? 주택이 유동성이 높아요? 자동차가 유동성이 높죠. 이제 감이 오시죠? 자동차가 유동성이 높아요? 금부채가 유동성이 높아요? 금부채가 유동성이 높잖아요. 자, 그러면 그거를 이제 생각하면서 유동화라는 단어를 뭐로 번역을 하면 되겠어요? 현금화로 번역하면 되지 않을까요? 유동성이라는 게 현금화할 수 있는 정도를 말하는 건데 유동성이 높을수록 빨리 현금화할 수 있고 유동성이 낮을수록 빨리 현금화가 안 돼요. 그러면 유동화라는 단어를 뭐로 번역한다고요? 현금화로 번역해요. 그럼 자 그러면은 이걸 이제 다 번역해 보세요. 저당 유동화는 저당 채권을 현금화한다 이렇게 하려면 저당 채권을 현금화 아시겠죠? 저당 채권을 현금화한다 이렇게 번역을 하라고요. 글자는 저당 유동하지만 머릿속으로는 아 현금화하는구나. 근데 저당 채권은 보통 누가 갖고 있는 거예요? 그 채권자가 보통은 누구예요? 우리 집 살 때 은행이죠. 은행. 저당 채권을 누가 갖고 있다? 은행이 갖고 있어요. 은행이. 은행이 갖고 있는 채권을 어떻게 한다? 현금화한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채권을 현금화하려면 그 채권을 팔아야죠. 자동차를 현금화하려면 팔아야 되고 집을 현금화하려면 팔아야 되고 금부채를 현금화하려면 팔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저당 채권을 어떻게 해? 팔아야죠. 그래야 현금이 되는 거죠. 됐나요? 그 상황이 그렇단 말이에요. 상황이. 은행이 갖고 있는 채권을 현금화한다. 판다 이 말이에요. 팔아야 현금화가 되니까. 근데 지금 이런 상황은 비상사태예요. 왜냐하면 지난주에 제가 예대마진 했잖아요. 예대마진. 금융기관이 먹는 수익이 바로 뭐예요? 예대마진이에요. 지금 대출을 해줬으면 채권이 그 대출해준 채권을 갖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럼 예금주들한테 예금 주는 이자하고 저 채권 이자 받는 이자하고 그 마진 가지고 수익을 내야 금융기관이 돈이 되는데 저걸 판다는 거는 수익을 못 낸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럼 별로 바람직한 상황은 아니에요. 지금 저걸 팔아야 되는 상황이라면 평상시라면 돈을 마련할 수가 있어요. 저걸 안 팔아도. 그러니까 지금 돈이 부족하니까 팔라고 하는 거예요. 저걸 팔라고 하는 이유는 은행이 돈이 부족해서 팔라고 하는 건데 평상시라면 은행들도 어디 외국에 가서 달러를 빌려와서 돈을 마련할 수가 있고
또는 은행들도 뭐 이렇게 채권을 발행해서 자기네들 저 은행채를 발행해서 이렇게 돈을 마련할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저 저당 채권을 유동하는 거는 그런 방법으로 현금을 마련하기가 곤란한 상황이 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은 20년 전에 IMF 때문에 IMF 때 많이 쓰러지지 않았나요, 은행들이? 20년 전에 뭐 했어, 근데? IMF 때? 아, 직장 생활 했어요? IMF 때 뭐 했어요? 초, 중, 고. 그러면은 상황, 그때 뭐 이렇게 생각나는 거 있어요? 어렴풋이? 예? 아, 금 팔고 하는 거. 금 모기 한 거. 그런 게 기억이 나요? 갖고 있는 금 좀 내놨었어요? 그러니까 학생인데, 제 기억에 이제 학생 때면, 예를 들어 고등학생이다. 그러면 고등학생이면은, 다들 주변에 막, 해고되고 막 이렇게 구조조정 때문에 이런 사람들 때문에 이 집이 어려운 애들도 있고 해서 어떤 데는 뭐 수학여행 못 간다 그러고, 수학여행 갔어요? 그 동네는 괜찮았나 보네. 어떤 데는 뭐 수학여행 취소하고 막, 예, 이런 이제 그 실직이 돼서 주변에 이웃들이 뭐 어려움이 겪고 막 이혼하기도 하고 이렇게 가정이 파탄 이런 현상들이 많이 나타났었죠. 근데 그 당시에 은행이 많이 쓰러졌는데 무슨 뭐 제일은행도 SC제일이 뭐 그때 이제 쫙 바뀌었죠. 그다음에 뭐 동아은행, 동남은행이야 평화은행인가, 충청은행 뭐 이런 은행들이 많이 쓰러졌어요. 그 은행이 쓰러지는 이유가 일단 보세요. 은행이 돈을 빌려주면은 이게 꼬박꼬박 잘 갚는 사람들이 많으면은 괜찮죠. 근데 이제 기업들 쓰러지죠. 돈 빌려간 기업 못 갚아요. 그리고 해고된 집에서는 원리금 상환이 잘 안 돼요. 주택담보대출. 그러면 부실채권이 자라거든요. 부실채권이 늘어납니다. 자, 근데 예금한 사람들은 예금 찾으러 올 거 아니에요. 예금한 사람들은 예금 찾으러 오는데 돈이 회수가 잘 안 되면은 돌려줄 돈이 부족하겠죠. 거기에다가 어떤 얘기까지 돌아요. 저 은행이 좀 위험하다 이러면은 만기가 안 돼도 이자 손해보더라도 차라리 원금 찾는 게 더 낫기 때문에 만기가 되기 전에도 막 찾으러 가요. 그걸 뱅크런이라 그래, 뱅크런. 은행으로 달려가는 거. 자, 근데 돈은 제대로 안 들어오는데 이게 막 달려오는 이제 예금주들이 있고 또 근데 돈을 빌려가는 사람들 중에서도 모든 사람이 다 이렇게 부실한 게 아니라 원리금을 꼬박꼬박 납입하는 채무자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채무자들이 만기가 안 됐는데도 돈을 갚지는 않아요. 채무자는. 채권자는, 예금주는 만기가 되기 전에 이렇게 찾을 수 있도록 다 돼 있단 말이에요. 정기예금이라 해도 만기가 되기 전에 찾으면 이자 손해보면 보면 되니까. 그러니까 찾는 사람은 만기가 되기 전에 찾아가 버리는데 돈을 빌려간 꼬박꼬박 납입을 잘 하는 사람들도 만기가 되기 전에는 다 갚지는 않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은행은 돈이 부족할 수밖에 없잖아요. 자, 그런데 평상시라면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평상시라면은 해외시장 가가지고 달러 와가지고 달러 빌려와가지고 우리나라에서 환전해가지고 이렇게 하고 하면 돼요. 영업하면 돼. 그리고 또 은행채 발행해서 또 이렇게 담 마련하고 하면 돼요. 근데 그때 상황은 뭐였어요? 지금 우리나라가 환란. 이 달러가 모자라서 지금 국가부도, 참 최근에 국가부도에 그것도 있죠. 그 당시 잠깐. 국가부도의 날인가요? 제목이? 영화 제목이? 예, 그게 그 당시 저거 한 영화잖아요. 그게 IMF 때.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돈을 은행이 가서 빌릴 수가 없어요. 어디 가서. 돈을 못 구해요. 은행이. 자, 그런데 은행이 갖고 있는 이 채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은행이 갖고 있는 채권은 있을 거 아니에요. 채권. 그 채권을 파는 게 유일한 나머지 한 방법이에요. 채권 팔면 뭐를 마련할 수 있어요? 현금 마련할 수 있거든. 근데 그 당시에는요, 애석하게도 은행이 갖고 있는 이 채권을 판다고 했을 때 사줄 수가 있는 누군가가 없어요. 이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았거든. 그런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으니까 은행이 채권을 팔고 싶어도 이게 또 사줄 사람이 없는 거죠, 사줄 사람이. 그래서 정부가 그때 이제 제도를 만든 거예요. 제도를 만들어서 그런 제도를 만들려면 없던 제도를 만드는 거기 때문에 이게 몇 달 만에 만들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계속 그 연구도 해야 되고 우리나라 이 민법이나 법 체계하고 맞게끔 이렇게 이 연구 과정이 필요해요. 용역을 맡기고 용역하는데 몇 년 걸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2003년이 돼서야 한국주택금융공사법이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이미 그때는 이미 뭐 은행 다 쓰러지고 많이 그렇게 된 거죠. 근데 은행이 하나 쓰러지잖아요. 그러면은 경제에 미치는 효과가 굉장히 커요. 기업 하나 쓰러지는 것에 수십 배 효과예요. 왜냐하면은 은행하고 거래하던 기업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이 기업들이 줄도산할 가능성이 많아요. 만기 연장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은행이 쓰러져 버렸는데 만기 연장이 되겠어요? 이 사업하던 사람이 갑자기 만기가 됐다고 해서 이게 영업을 해서 이렇게 벌 수는 있어도 목돈을 한꺼번에 이렇게 갚기는 어렵거든요. 개인들도 마찬가지잖아요. 개인들도 뭐 일상적인 그 경제 활동을 하면서 꼬박꼬박 갚을 수는 있지만 한꺼번에 갑자기 갚으라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옛날에 많았거든요. 2년 만기로 이제 주택담보대출을 빌려서 이제 만기 연장을 계속 시켜주는 방식이 많아서 옛날에는 2년 만기 해가지고 이제 1억을 빌렸는데 그러면 이제 2년 되면은 또 만기 연장하고 2년 되면 또 만기 연장하고 근데 만기 연장이 더 이상 안 된다고 해보세요. 갑자기 그 먹돈은 어디서 나냐고. 집 팔아서 갚든가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은행 하나 쓰러지면 줄도산이 많아지고요. 또 은행에 예금한 예금주들도 예금자 보호법에 의해서 5천만 원까지만 보호가 되고 더 많은 예금을 했던 사람들은 돈 다 날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은행 하나 쓰러지면 이 경제에 미치는 효과가 굉장히 타격이 커요. 그러니까 가능한 한 은행은 함부로 쓰러지지 않도록 보호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주택금융공사법을 2003년도에 만들어서 그 이후로는 이제 그런 위기가 발생했을 때는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 위기가 발생했을 때는 은행이 그런 채권을 팔았을 때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이제 공기업이니까 사줘서 은행들이 현금을 쉽게 마련할 수 있게끔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저당 유동화 제도를 도입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배경을 기억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 이게 저당 유동화. 저당 유동화가 왜 필요하다. 은행이 갖고 있는 채권을 현금화하는 건데 그런 경제 위기 상황이 나타났을 때 그를 경착륙이 아닌 연착륙으로 이렇게 하려고 도입한 제도가 저당 유동화 제도예요. 됐나요? 이것만 알아도요, 받아들이기가 훨씬 쉬울 거예요. 예전에 제가 공부할 때는 이 도대체 이게 뭔 말인지 몰랐어요. 저당 유동화 뭘까, 이게. 그럼 왜 이런 얘기를 하는지를 전혀 몰랐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그게 이제 대학교를 이미 졸업했을 때고, 그때 저는 대학교는 이미 졸업한 상황이고, 누구 가르쳐 줄 사람은 없고, 책밖에 없고, 그런 책도 최근에 나온 책이에요. 우리나라에는 없던 제도를 도입하는 거니까 외국에 있는 제도를 소개하는 그런 책들을 보는데 내용을 이해하기가 쉽지 않죠. 더군다나 그 책들이 내용이 잘못된 것도 있었어요. 잘못된 거 있는데 설마 이 교수가 잘못 썼겠다고 상상을 못하죠. 처음 보는 사람이. 근데 나중 보니까 이 교수가 잘못한 거예요. 우리나라 민법을 모르고 번역을 한 거예요. 우리나라 제도와 다른 부분이 있거든, 외국 제도가. 그러면 그거를 우리나라 제도를 안다면은 번역을 할 때 우리나라 제도에 맞게끔 번역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대로 뺏겨가지고 번역을 해버려서 그냥 저는 우리 민법 체계를 어느 정도 알고 있는 상황에서 이걸 봤을 때는 이거 안 맞는 거예요, 우리나라하고. 그래서 나중에 그 교수한테 찾아가서 따질라 그랬어요. 책을 잘못 써가지고. 제가 너무 고생했으니까. 그걸 이해를 못하니까. 나중에 돼서는 보니까 막 책이 오류인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니야. 아무튼 이렇게 어렵게 공부했던 내용이 바로 이겁니다. 아무튼 이제 저당 유동화는 앞으로 이렇게 공부를 할 거예요. 저당 유동화의 개념, 구조, 효과, 증권 이렇게 공부를 할 건데 오늘 요거는 이제 말씀드리지 않고요. 이거 일부 설명은 되는데 따로 체크를 안 해드릴 거고요. 증권이 이게 난이도가 높아요. 이게 난이도가 높아서 이거는 최소 3, 4월 이후로 해야 돼요. 3, 4월 이후로. 그래서 오늘 요 두 가지에 대해서만 좀 말씀을 드리는데 유동화의 개념은 방금 뭐라고 하라고 그랬어요? 현금화 한다 그랬죠. 현금화. 여기 뭐가 생략돼 있고요. 채권. 누가 갖고 있는 채권? 은행이 갖고 있는 채권을 현금화하는 거다.
자, 그래서 그 구조는, 자, 원래는요, 이렇게, 여기가 차입자가 있고요. 차입자가 돈을 빌린 사람이죠. 여기가 1차 금융기관이 있어요. 은행이나 뭐 생각하면 돼요. 여기서 대출을 해주게 되면은 돈이 이쪽으로 넘어가는 거죠. 대신 이쪽으로는 채권이 넘어와요. 채권을 갖는 거죠. 1차 금융기관이. 뭐를 저당 잡은 채권이에요? 주택을 저당 잡은 채권. 그냥 줄여서 이렇게 채권 한 거예요. 자, 그럼 계속 돈이 넘어가면은, 예, 여기서는 이제 돈은 부족해지고 채권은 넘어오는 거죠. 원래는 이제 이렇게밖에 없었어요. 근데 얘네들이 계속 돈이 부족해지면은 어떤 위기 상황에서 돈을 마련할 방법이 없는데, 이 채권을 어떻게 해서 팔아서, 파는 게 이제 양도라 그래요, 양도. 팔아서 뭐를 마련하는 거요? 현금을 마련하는 거죠. 이 채권을 양도했을 때 사주는 이 금융기관, 2차 금융기관, 이렇게 할 수 있죠. 2차 금융기관이 이걸 산다는 얘기는, 이게 이쪽에서 양도한다는 얘기는 얘는 양수하는 거죠. 그러면 대금이 넘어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얘는 이제 현금 마련하는 거죠. 그 현금 마련한 것으로 예금주들한테 예금 돌려주거나 또는 추가적으로 대출을 해주거나 이렇게 해서 운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제 2차 금융기관이에요. 2차 금융기관이 계속 채권을 사주다 보면은 얘네들도 갖고 있는 돈이 점점 부족해지겠죠. 그러면은 얘는 어떻게 또 돈을 마련하는가 하면은 얘도 돈을 마련해야 돼요. 증권을 발행해, 증권. 예, 이 증권은 일종의 채권 생각하면 돼요, 채권. 그 수익률을 얼마로 이렇게 보장을 하는 거죠. 몇 퍼센트의 수익률에 만기 얼마 이렇게 해서 그런 증권을 발행하면은 이 투자자들 입장, 증권을 사는 투자자들 입장에서 이 증권 수익률이 괜찮다면은 사겠죠. 그 증권을 사는 그 대금이 넘어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다시 돈을 마련할 수가 있죠. 예, 그리고 이제 이쪽으로 또 이 채권을 사서 대금이 넘어가면은 돈이 또 넘어가죠. 그럼 얘네들은 어떤 수익을 얻는가 하면은 보세요. 채권을 얘가 갖고 있을 때에는 원금 이자를 누가 받아요? 얘가 채권을 갖고 있을 때는 얘네들이 원금 이자를 상환할 거 아니에요. 그럴 때는 이제 1차 금융기관이 받으면 되는데 이걸 판 이후에는 누가 받으면 되는 거예요? 2차 금융기관이 이제 원금 이자를 받는 거예요. 얘한테 이제 팔았으니까. 맞나요? 그때는 권리가 누구한테 넘어오는 거예요? 2차 금융기관한테 넘어오는 거야. 그 원금 이자 받는 것으로 요 증권의 수익률을 맞춰서 이렇게 투자자들한테 이렇게 보장을 해주면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계속 이제 원금 이자가 사실 이쪽으로 넘어오는 셈이 되는 거야. 채권을 팔았으니까. 그리고 이 2차 금융기관은 또 증권을 발행할 때고 수익률 몇 퍼센트를 이제 보장을 해서 이렇게 하니까 여기서 넘어오는 이제 수익이 이쪽으로 넘어가게 되는 셈이 되는 거죠. 예, 최종적으로 결국 여기에 원리금 상환하는 게 어디로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투자자들한테 넘어가게 되는 거죠. 예, 그리고 투자자들이 결국 이 증권을 사서 돈이 넘어오고 넘어가고 이런 구조예요. 여기서 원래부터 있던 요 둘, 뒤에 둘 빼고 요 둘로만 되어 있는 이 시장을 1차 저당 시장 그래요. 1차 저당 시장. 1차 저당 시장. 자, 우리 시장 하면 뭐 생각해야 돼요? 수요와 공급해야 돼요. 시장이라는 무대는 수요자와 공급자가 등장하는 무대예요. 그래서 그럼 여기 시장은 자금 시장이에요. 자금 시장. 자금 시장에서 수요자는 누구예요? 수요자는 이 차입자가 수요자겠죠. 자금 수요. 자금 공급자는 1차 금융기관이에요. 맞나요? 자, 근데 뒤에 새로 둘을 도입해서 이렇게 여기까지 이렇게 묶으면 요거를 2차 저당 시장이라고 그래요. 2차 저당 시장. 자, 그러면은 여기서는 누가 자금 수요자예요? 1차 금융기관이 지금 돈이 부족해서 하고 이러는 거 아니에요. 얘가 자금 수요자. 그럼 자금 공급자는 투자자가 자금 공급자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결국
이 투자자 돈이 이쪽으로 넘어가는 거 아니에요? 요 둘만 놓고 보면은 얘가 자금 공급, 얘가 자금 수요겠지만 사실은 얘가 하는 역할은 이쪽에 있는 돈이 이쪽으로 넘어가도록 중간에서 중개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결국 누구가 공급자가 되는 거예요? 투자자가 자금 공급자가 되는 거예요. 이걸 묻는다고 이제 1차 자당 시장, 2차 자당 시장 구조를 물어요. 그러면서 유동화가 이루어지는 시장이 몇 차 시장이에요? 이렇게 묻는다. 유동화가 이루어지는 시장 몇 차 시장? 2차 시장에서 현금화가 이루어지는, 유동화를 현금화로 번역하라고요. 여기서 현금화가 이루어지죠. 예, 그리고 여기 1차 시장에서는 자금이 대출되는 시장,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현금화되는 거는 몇 차 시장? 2차 시장. 그리고 현금화해서 이 돈이 이쪽으로 넘어가는 시장은 1차 시장. 맞나요? 자, 요거를 어떻게도 표현하는가 하면은 자금 공급 시장이라고도 해요. 유동화가 된다는 거는 이게 유동화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팔면서 현금화되는 거 아니에요. 그 현금화는 이쪽에서 돈이 넘어온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유동화가 된다 또는 현금화가 된다는 얘기는 자금이 공급된다 소리하고 똑같은 거예요. 자금이 공급되는 시장은 2차 시장. 유동화가 되는 시장도 2차 시장. 됐나요? 공급된 자금이 대출되는 시장, 1차 시장. 대출된다는 얘기는 채권이 형성된다는 얘기하고 똑같아요. 채권이 형성되는 시장, 1차 시장. 형성된 채권이 유동화되는 시장은 2차 시장. 이렇게 묻는다고요. 됐죠? 그리고 지금 얘 2차 금융기관 있죠? 얘를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은 유동화 중개기관이라고 불러요. 유동화 시장에서 무슨 역할을 하고 있어요? 유동화 시장에서 중개 역할을 하니까 유동화 중개기관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리고 자, 여기 이제 2차 시장 이렇게 표시를 했고요. 1차 시장 이렇게 표시를 해서 1차 시장에 얘네들은 등장하지 않죠. 요 동그라미 안에 안 들어가 있잖아요. 그럼 얘네들은 1차 시장과는 직접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다음에 1차 시장에서 이렇게 동그라미, 2차 시장에서 이렇게 동그라미 치면 얘가 포함 안 되죠. 그럼 차입자는 2차 시장과는 직접 관계가 없다. 이렇게 표현을 한다고요. 등장인물이 아니니까. 시장의 등장인물이 아니니까. 아시겠죠? 시장의 등장인물이라야 직접 참여하는 거잖아요. 맞아요,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게 구조를 묻는다고요. 그래서 구조를 물을 때 이제 1차 저당 시장, 2차 저당 시장, 이런 식으로 해서 구조를 묻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오늘은 이제 저당 유동화의 개념과 구조까지 말씀을 드렸고요. 효과는 사실 거의 다 말씀드린 거나 다름없는데 일단은 요거는 이제 나중에 말씀드리고 이번 순환은 아 이런 게 어떤 개념이다라는 것만 알아도 충분하다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좀 쉬시고요. 자금 조달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